마당 탐색이 2부를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색깔 좋습니다. 이런 거. 예. 컬러가 너무 좋네요. 예. 여기도 티밥. 보리밥이 하나 나왔네요. 재밌는 돌이 하나 나왔습니다. 아, 돌고 참 묘하게 생긴. 어떠신가요? 예, 이렇게 봐도 돼요. 예, 아, 뒤에도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. 예, 아, 그거 참 아주 재밌게 생기네. 예. 이것을 뭐 연출을 하긴 해봐야 되는데 뭐 어떻게 각도를 잡아야 돼.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낫겠네. 이렇게 해서 참마로 봐도 되겠고. 색은 좀 탁하고 어두워도 예, 좋습니다. 아, 이런 것도 빵 좋고 아주 예, 그림은 없어도 예, 수마 잘 되고 예, 좋습니다. 또 이런 것도 그림 좋습니다. 아주 목으로 아주 좋습니다. 훌륭합니다. 이렇게 봐야 되겠고, 이렇게 봐야 되고, 좋습니다. 이런 것도 컬러 좋지 않습니까? 예. 아주 붉은 빛이 예. 잘 들은. 이런 것도 그림 좋습니다. 예. 이런 것도 먹을 잘 먹었네요. 예. 아주 수마도 좋고. 좋습니다. 이것도 색으로 봐서는 호피 문양인데 예. 거의 그냥 예. 흡사합니다. 문양이 좋지 않습니까? 옷을 잘 입었네요. 돌들이 모양이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. 매끄럽고 아주 예, 좋습니다. 수마가 너무 좋네요. 돌들이 옷은 다 잘 입었어요. 이런 것도 호피 이런데 개호피
옷들은 다잘 입었어요, 돌들이. 이런 것도 문양은 연어기 앞뒤로 잘 먹었네. 뒤에도 이렇게 문양이 먹었고. 여기는 다양한 문양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집중해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. 뭐 조금 특이한 모양은 다 보여드립니다. 이런 모양도 노을로 보면 되겠습니다. 차돌의 문양이 들었는데, 알 수 없는 행성이네요. 이것도 실폭포가 아주 잘 흘렀습니다. 먹성입니다. 이런 것도 빗살로 아주 좋습니다. 아따, 오늘의 최고 명성입니다. 야, 월이 딱, 만월이 정확하게 와 있습니다. 어우, 너무 좋습니다. 뭐 이런 게 탐색이 되겠습니다. 와, 이거 뭐, 뒤에도 이렇게 좋습니다. 아, 이건 너무 좋은데, 어떠신가요? 여태껏 탐석 다니면서 이렇게 완벽한 건 오늘 처음 봅니다. 아주 좋습니다. 기본 댓글입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어떠신가요? 너무 좋습니다. 이거는 사대를 잘 짜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떨어지는 돌이 나왔네요. 이것도 물때가 끼기도 아따 컬러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. 한번 봐보십시오. 도래가 이렇게 색이 잘 들었네요. 완전히 한 포의 그림입니다. 좋습니다.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런 물때를 닦아가지고 한번 보면 아주 좋겠습니다. 이것도 한번 연출해 볼게요. 그림 좋습니다. 일단은 봄 밑에까지 한번 내려서 내려와 봤습니다.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더 색깔이 아주 다양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거의 여기는 100%가 다 문양석이고.
여기를 이거 다 돌려면 아무래도 한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. 저 밑으로도 계속 이어져가 있고 위쪽으로도 한 3, 40km씩 계속 이어서 계곡이 연결되고 있습니다. 2부도 또 돌면서 시간이 또 금방 흘러버렸네요. 예,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또 2부도 종료를 하려합니다. 이게 원상경으로 아마 잘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보니까 야따 이 얇기도 얇고 좋고 아 이 물때가 끼가지고 좀 문제인데 네, 뒤에도 무늬가 이렇게 좋습니다. 예, 이거는 일단 뒤고 앞으로 돌려서 예, 원상경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어이구. 물때는 좀 끼는데 어떻습니까? 아 좋네요. 예, 원산으로 아주 예, 좋습니다. 아, 물만 좀 고있으면은 참 아쉽네요. 예. 구독 뒤에도 그림이 이렇게 좋아요. 예. 아 너무 좋습니다. 예. 어이, 아 원산 한번 더 볼게요. 예. 원산을 잘 만들어 봤습니다. 일단 여기서 2부 또 2부도 종료를 하고 일단 새참을 좀 먹고 또 좀 쉬었다가 한번 또 3부로 한번 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. 오늘 뭐 돌밭이 넓어가지고 이건 뭐 아주 예,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아, 문양들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. 문양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것도 예, 빵 좋고 예, 뒤도 이렇게 좋습니다. 일단은 저 차 있는 데까지 예, 철수를 하겠습니다.